겨운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묘목 심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썰렁했던 묘목 시장도 기지개를 펴는데요. 여기는 묘목이 없는 묘목이 없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묘목도 많고요. 시세가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묘목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북 경산. 봄철 대목을 맞아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맘때 경산 묘목단지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한 팀은 이쪽으로 가시고 두 분이 이쪽으로 가시고 두 분이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지난 2월부터 대대적인 묘목 캐기에 나섰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2년 동안 정성대로 키운 이 나무를 지금 굴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치해서 우리 농민들이 주문한 전국적으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묘목에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캐내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 여기에 동원된 구원투수의 실력을 보아하니 괜한 걱정이 앞섰던 것 같네요. 보통 이 포크레인 굴착기로 작업하면은 많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든 채바가지로 용이하게 펴면 잘 파여집니다. 굴착기로 캐낸 묘목들은 흙을 잘 털어준 뒤 곧바로 분류 작업을 거칩니다. 10주씩 한 다발로 묶어 품종별로 구분 지어주는데 이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네요. 굴착기를 통해서 굴치한 묘목을 먼저 뿌리가 상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접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일자 형태로 묘목이 곱게 뻗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기를 대자와 소자로 나누어서 대자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 이제 우량 묘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경산 묘목단지는 언제 처음 생긴 걸까요? 이 물음의 해답을 위해 3대째 묘목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태호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이중대목이 저 잘 됐지야. 키가 높아.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묘목을 향한 열정만큼은 거뜬하다는데요. 내가 지금 88인데 저 한 50년 되지. 처음 이번 사람한테 배웠다. 그 사람 밑에 배운 사람 밑에 내가 또 일로 했느니라 했는데 그때는 비닐로가 안 가고 지불가 가면서. 대학 졸업 후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2년 전부터 묘목 농사에 뛰어들었다는 손자 이광열 씨. 3대가 함께하는 경산 묘목단지의 미래는 아마도 밝지 않을까요? 제가 전공이 신문방송학인데요. 전공을 살려서 처음에 이제 지역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업이 분명히 비전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랑 할아버지께서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고 하셔서 제가 같이 합류해서 좀 더 큰 농사, 농업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잖아요. 농업이라는 게. 그런데 열심히 하려는 거 보니까 아직 부족한 점 많은데 하나 잘 가르쳐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종묘 산업특구로 지정된 경산. 이곳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자리 잡기까지 그 역사는 무려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경산 묘목은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묘목을 시작한 건 뽕나무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했으며 약 1960년대부터는 이제 과실수, 유실수 위주로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 재배 면적은 약 450헥타르에 과수, 장미, 그다음 관상수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 농가는 한 680여 호 정도 되고 있고요. 연간 생산량은 약 3천만 주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호강변에 땅이 전 사질 양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수량도 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묘목이 전국 어디 가도 참 품질이 좋고 튼튼한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궁금증, 묘목을 잘 심는 방법이 있다. 뿌리와 수형, 굵기 등 좋은 묘목을 고르는 것 못지않게 묘목을 올바르게 심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시청해주세요. 일단은 묘목의 뿌리 너비만큼의 땅을 파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묘목의 접목 테이프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기 전에 묘목 뿌리를 물에다가 2시간 또는 뭐 반나절 정도까지는 담궈 주셨다가 묘목을 심으시면 되는데, 이때 묘목의 전목 부위까지 흙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묘목에서 잎이나 뿌리가 뻗진 않습니다. 하지만 날이 더 좋아지면은 바로 이제 묘목에서 잎과 뿌리가 뻗거든요. 지금 이제 심어주셔야지 또 묘목이 토양에서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묘목을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경산 묘목은 직거래나 온라인 택배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량이 아닌 소량으로 구매해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이 전목 기술자들도 그렇고 농가들이 우량 묘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이제 인근에 경산 IC가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데 접근성이 용이한 점도 한몫을 합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맞이로 묘목단지엔 활기가 넘칩니다. 지금 많이 건조하잖아요, 날씨가. 네, 물만 충분히 여기 뿌리 쪽에다 많이 주시면 되시거든요. 네네. 그거 말고는 딱히.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가격 흥정도 가능합니다. 좋은 묘목을 고르기 위한 눈치 작전도 또 다른 볼거리죠. 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종류도 많고 상태도 굉장히 튼실하게 좋아 보입니다. 둘러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세 군데인데 한 몇 군데 더 돌아보고 그래 가려고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기 뭐 하해거리 아닙니까? 예, 나무도 너무 좋고 뭐 참고로 뭐 가격도 예, 저렴하고 일단 나무가 또 싱싱해서 이번 주 주말까지 이렇게 심으면 아마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경산 묘목단지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묘목이 있습니다. 가시가 많은 이 녀석의 정체 바로 장미인데요. 한 해 경산에서 생산하는 장미 묘목 수만 400만 주, 전국의 90%라고 합니다. 장미 접목해서 이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어요. 나르사, 리바이벌, 아쿠아, 비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 중에서도 진한 색감의 레드폴과 미니 장미가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미니 장미는요, 꽃도 예쁘지만 화분에 꽂아놔도 오래 가요. 우리 집에서 한 꽂아보면은 한 15일에서 20일까지는 예쁘게 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분용으로도 괜찮고 그러니까 찾는 것 같아요. 전국 대부분의 장미 묘목을 생산하는 곳이지만 피해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가시가 되어버린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돼서 힘든 시기인데 장미꽃을 보면서 환하게 웃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최대 묘목 생산지 경산 묘목과 함께 올 한 해의 행복을 심고 희망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